안녕하세요. 요리총각 이특과 명품 중화요리를 알려주실 여경호입니다. 셰프님 어서오세요. 자, 정말로 중화요리라고 하면은 뭐 짜장면, 짬뽕, 탕수육, 마파두부 사실 이런 요리들만 떠올랐는데 한 주 동안 셰프님을 만나면서 다양한 중화요리를 만날 수 있어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요리를 또 만들어주실지 또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또 중화요리 하면 그 푸짐함이 또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이 금요일 또 어울릴만한 또 푸짐한 요리 좀 네. 소개해주세요. 오늘은 팔찐 초면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팔찐 초면이요? 네. 제가 사실 처음 듣는 이름이긴 하지만 팔찐 초면. 면 요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팔찌는 여덟 가지 좋은 재료. 아. 네. 초는 볶는다는 거예요. 아, 볶는 거예요? 면. 국수를 볶는다. 볶는다. 그래서 이제 볶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초면이라고 해서, 아, 초면에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몇 번 봤잖아요. 아, 예.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팔찐 초면 오늘의 요리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